와, 날이 흐리네요. 집에 있을 때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오늘은 씻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네요. 비가 온다. 어머나? 비가 와. 근처 카페를 가는데요. 작업할 게 좀 있어서 오늘은 목표량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대. 오늘은 목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한 해 지고 나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을 좀 든든히 먹었고요. 그리고 간식을 좀 싸가지고 나오는 길입니다. 간식은 바시락. 떨린다. 간식은 짠! 이거 종이 호일이잖아요. 에어프라이어에 데운 떡이에요. 창옥떡 호박인절미를 F에 데웠고요. 알죠? 호박인절미 그 학교 시간인가 보다. 중고등들이 여기 이렇게 F에 데워가지고 그 이런 소보루 콩고물 이런 거 마른 떡 차에서 먹기 아주 좋죠. 알게 뭐람. 세차 맡기면 되니까. 비가 와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떡해. 날이 흐려, 진짜. 시도 때도시 날이 흐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해지고 들어올 것 같아서 아침을 든든히 먹은과 동시에 이렇게 떡을 데워가지고 왔고, 이거를 뭐 카페에서 먹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떡을 많이 데워가지고 왔다는 거. 가서 음료를 먹을 거고 뭘 하나 먹어볼게요. 겹혀있는데 냉동했다 자연해동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F에 좀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달해. 오늘은 수박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베리굿. 잠시 후에 유턴을 하도록 하죠. 그 뱅크샐러드 유전자 검사를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한테 좋은 유전인자 세 가지, 뭐 열등한 유전인자 세 가지 이렇게 꼽아주는데 좋은 거 중에 그게 나왔어요. 타고난 소식가래요. 제가? 그리고 쇼슬리퍼. 잠을 적게 자는 사람. 적게 자도 괜찮은 이유가 다 유전자에 있었던 걸로. 혈관도 한국인이 100명이면 그 중에 1등. 저 그 건강검진하면 혈관에 맨날 20대로 나오거든요.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채소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채소도 좋아하고 좀 골고루 고기를 많이 먹는 대신에 고기만 먹지 않아서. 나는 돼지고기 더 좋아하고 비계도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떡 이렇게 데우니까 너무 맛있다.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지는 떡을 차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바스락바스락 떨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먹고요. 수박에서는 아마 저녁 늦게까지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거 그냥 사 먹지 않을까. 이것도 들고 나왔어요. 이거 충주 사과로 만든 동결건조 사과칩. 원래 이거 아기들, 이유식물은 아기들이 먹는 건데 알게 뭐람?
맛있으면 됐지. 이거 먹고 작업을 잘하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자매님들 안녕.